그때 엄청 많이 왔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팬미팅 한다고 하면은, 근데 또 막상 또 한다고 하면 또 많이 안 와. 진짜로. 또 막상 또 한다고 하면 또 많이 안 오는데, 일단 흥민이한테 전화해볼게요. 이 새끼 전화 받는데, 개새끼. 왔다. 역시 흥민이야. 역시 흥민이다. 역시 흥민이다. 야. 우리 형! 우리 형! 야, 씨. 우리 형. 우리 형. 아, 나 진짜. 왜? 예측이라도 좀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 미안. 아, 시청자분들이랑 얘기 좀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됐나? 흥민이 왔습니다, 근데. 예. 흥민이 왔습니다, 흥민이. 아,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아니, 뭐, 진짜 노예인 줄 알겠어요.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하십니까? 진짜 노예인 줄 알겠어요. 제가 배워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흥민이 왔습니다, 흥민이. 예. 자, 슬기 좀 아, 우리 또 부탁드릴게요. 차랄라 돌격님 또 3개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예. 아니, 아, 또 차랄라 돌격님 3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올 집이 없어서 두툼한 애들로 샀어요. 아, 오케이, 좋지. 좋아. 내가 그냥 상을 좀 닦고 있을게요. 예. 아, 또 차랄라 돌격님 또, 예, 6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기 먹는다는데요. 근데 고기 판이 설거지가 안 되는데 그래? 아, 나 저건 진짜 몰랐다, 이거. 아, 우리 또 차랄라 돌격님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예. 이거 어디 갔지? 형님들, 근데 얘가 진짜 여러분들 성공한 봉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거 하십시오. 예? 실행에 옮기십시오. 우리 또한 방에 또1 더하기 1은 봉수. 우리 11개 실행 감사드리고요. 옮기라고 하면 여기 다 찾아오잖아요. 어? 여기 다 아니, 나한테 찾아오잖아. 옮기지 말고 이제 흥민이한테 옮겨, 이제. 아, 여기 다 찾아오잖아. 아, 또한 방님이 또 12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좀 약간, 어제는 이제 저의 나는 BJ다 느낌을 냈으면, 오늘 좀 약간 흥민이를 좀 치조해보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또, 이학순이 또 14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학순이 14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우리 또 한방님께서 또 15개 감사,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예. 아이고, 우리 또 이학순이 또 16개 감사드리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훈훈한 백두산. 왜냐면 이제 원래 백두산 탈때큰손한 분이 이제 연달아서 그냥 백두산까지 이제 질러버리시거든요. 근데 티끌 모아 태산. 우리도 백두산 갈수 있다. 우리 봉빠기들도 백두산 갈수 있다. 하나씩 이제 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는 그런 정말 아프리카에서 제일 흔한 훈훈한 그런 백두산을 제가 간단 말입니까? 아,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야? 잠시만요. 우리 이학순이 또 19두산 감사드리고요. 이학순이 또 19두산 감사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눈치 게임 아니야? 눈치 게임 아니야? 아이, 뭔데? 아니, 중계반에서도 동참을 한다고? 중계방, 이거 밤 TV, 아니, 이런 훈훈한. 아, 진짜, 형님, 흐름 끊지 말라고요, 개인들. 이거 우리 또 중계방에서 우리 무르렁님께서 또 2단계 2더 방수리. 22개 감사드리고요. 22두산 감사드리고, 22두산. 아, 개인들 형님, 말잘 들어드릴게요, 형님. 말잘 들어드릴게요, 형님. 말잘 들어드릴게요, 형님. 아, 형님, 방해하지 마세요, 형님. 아, 형님, 방해하지 마세요, 형님. 말잘 들어드릴게요. 아, 형님. 형님, 말잘 들을게요.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 흐름 끊었다. 와, 씨. 22두산, 감사합니다. 예. 아, 어쩔 수 없지.
무랄라하다. 어? 아니 아니 뭔데?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야 다 한 명씩 한 명씩 따지고 있어.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또 구포국수가 또 23개 어 또 너구빵이 또 23개 감사드리고요. 오 뭔데? 뭔데 진짜 가요? 자 잠시만요. 제일 아프리카에서 제일 훈훈하다는 자 크리스티아노 포나이더니 24 니 얼굴 봉준형도 24 마치코맨도 25 아 뭐야 아 아이고 우리 크리스티아노 포나이더 형께 크리스티아노 포나이더 형께 26 27 차차차차차 28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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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 뭔데 30 뭔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제일 훈훈하다는 우리 광티디 32사 우리 또 마치꼬디 32사 감사드리고 어? 아 우리 크리스티아노 형님 30일 도사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노 뻔한 형님 크리스티아노 뻔한 형님 영차 진짜 여기 진짜 BJ가 비정상이니까 이거 진짜 백두산도 진짜 비정상으로 탄다. 갑자기 초콜릿 32개가 나오고 갑자기 어떨 때는 또 화산을 하질 않나 또 계속 이제 와우 3다기 3은 봉수리 33부산 연차 와! 아니 이거 몇 명이서 타는 거야 진짜로? 어? 와, 아니 또 크리스티아노 뻔하던 게 예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야? 불찌자미 형님 가야꼬 형님 불찌자미 가야꼬 형님 37 감사드립니다 와 뭐야 추락했어. 추락했어. 거의 이거는 뛰어내렸어. 아, 조심. 거의 이건 뭐 뛰어내린 수준이다. 아, 순식간에 이제 진짜 38도산까지 타주셨는데, 와 거의 뛰어내렸어. 아, 우리 또 크리스티아노 형이 또 3일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와! 아, 형님 진짜 형님 뭔데요? 아, 우리 크리스티아노 보날드 형님 1000개. 아, 진짜 크리스티아노 보날드 형님 1000개. 아니 왜요? 내가 형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형한테 뭘 잘못했냐고요? 뭐라고요? 형이 주문 시킨다고요, 형님? 아
아, 일단 우리 크리스티안도 포날드 형님 또, 와,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뭐 할까요, 형님? 예? 형님 뭐 할까요, 형님? 말씀해 주시죠, 형님. 크리스티안도 포날드 형님 1000개 많이 감사드립니다, 형님. 예? 형님? 술이 없다고요? 아! 술이요? 아니 형님 근데 4시에 형님 중요한 건 4시에 그 뭐야 독일이랑 아 오늘 또 동전 크기니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형님 아 진짜 술은 좀 약간 그런 게 4시에 이탈리아 대 독일 개 빅경기 중계 있어가지고 어 형님 그 대신 내일 먹으면 안 될까요 형님? 형님 그 대신 스킵하고 내일 먹을게요 형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형님? 킵하고 내일 먹을게. 왜냐면 오늘 이거 해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술 먹어버리면 못하거든? 그렇게 해도 되나요 형님? 아니 오늘 그러니까 12시 나서 오늘이지. 아 그냥 와인이랑 먹으라고? 아 아까 전에 그 뭐야 와인 사온 거랑 와인은 괜찮잖아. 형님 와인 먹어도 돼요 형님? 잠시만 와인은 천천히 가는데 기다려봐. 와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수 약해서. 와인 한잔 하시죠. 그래 와인은 안 취할 것 같은데. 형님 와인 먹어도 돼요? 와인 삼겹살? 와인 삼겹살? 와인 먹어도 됩니까? 왜냐면 오늘 철원만 왔어. 뭔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Here. 오늘 그 그때 같이 그 공차 떠나 있잖아. 그 종봉이라고. 아 국복 국수집 아들님이. 와 이거 왔어. 그걸 뭔데 이게? 이걸 사주고 왔어. 선물 줬어 오늘. 이야 씨게. 와 이 뭐야? 존나 고급스럽지 않냐 이거? 뭐 와인이 이렇게 고급지게 포장이 돼 있냐? 이거 한 잔 합시다. 이거 한 잔 합시다. 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형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형님? 이름이 뭔데? 모르겠다. 이게 뭐 에스파냐인데? 다그다인데요 다그다? 올리바레스 후미야. 올리바레스 후미야 다그다인데? 다그다 올리바레스 자 후미야. 이거 하나 먹을까요 형님? 아니 이거 먹어도 4시에 중계는 무조건 할게.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먹을게. 하나만. 오케이 콜 콜이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먹을까 아니면 이거 먹을까. 난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이거 하얀색깔 이거 먹어야겠다. 89만원짜리라고? 개소리야. 진짜야? 오프너 그때 있었는데 뭐든지 모르겠어. 진짜야? 먹자 우리. 오케이. 아 일단 형님 10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형님들 일단 술 먹을 때 19금 걸게요. 그러면 어그로 또 끓여야겠다. 삼겹살 플러스 와인. 디저트는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와인이랑 먹으면 또 과일이랑 먹어야죠. 와인 형님들 와인 비싼 거 와인 뭐야? 디그다. 아 다그다. 아니 비싼 와인 뭐야 형님들? 돈페리뇨. 뭐라고? 발렌타인 와인. 어? 발렌타인? 아! 어차피 조금 이따 그 유로니까 이니에스타가 와인집 하던 이니에스타 와인집 가야겠다. 이니에스타 오케이 좋스. 왜냐면 여러분들 예 이니에스타가 와인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 와인집 사장인 거 알지? 그래서 어차피 조금 이따 유로 또 어그로 끌어야 되니까 이니에스타 와인 계시렸고요. 야 허위로 신고라니 이니에스타가
그 판에서 와인 맞아. 발롱도르 60년산이라고? 발롱도르 60년산. 아, 이 새끼 왜 계속 자두를 들고 오는 거야? 원래 와인이랑 과일이 이렇게 있어줘야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억울한 건가? 억울해, 억울해. 그 새끼 자두 춘다, 이거. 아, 그저 계속 자두를 계속 들고 오네. 일단, 항정살. 항정살 일단 듣고 봅시다. 항정살도 사왔어? 네. 이야. 아니, 벌집 삼겹살이 없고 대패밖에 없더라고요. 대패랑 항정살? 아니요. 가면. 목살이랑 감자살. 아, 오케이. 목살. 좋았어. 다 올리면 되냐? 다 올릴까 그냥? 제가 그냥. 어, 그렇게. 잠시만. 내 오프너 좀 찾아. 아니, 근데 불 좀 오르면 하지. 오프너 좀 찾아볼게. 형님들 와인 오프너 좀 찾아볼게요. 모양이 겁나 이쁘다. 남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핑크.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아유씨. 아유, 어제도 고기 구웠는데 오늘 똑같네. 이씨발. 뭐라, 니 뭐라 했노? 예? 니 왜 걸로 가나? 여기로 오지? 아니, 여기가 굽기 편해요. 여기. 아, 그럼 나 기름 이쪽으로. 그럼 여기, 여기로. 아, 이걸 이쪽으로 땡겨드리겠다. 저. 항정살 이거 맛있을라나? 남자의 마음을 울린 핑크. 채팅창 치울까 그냥? 아, 근데 이게 중계방향인들이 못 봐서 맨날. 맨날 중계방향인들 이제 본방결에다가 채팅창 좀 올려달라고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아, 궁금해서? 어. 그치. 중계방 거기서 보고 싶지. 킥도 줘서 오라 그래. 형님들, 중계방 형님들, 그, 뭐야, 100개 팽감 하면 킥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네. 목살 보여주세요. 목살. 밑에 바닥에. 콜라. 이거 배식 없으면 되려나? 콜라도 있어야겠죠? 콜라 세팅해줄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 나오게 좀. 기름장에다가 와인에다가 요거까지 살라라 살라라 살라라. 봉준형은 돼지니까 뚱뚱한 거 나오게. 아, 이걸로 해야겠다. 씻구나 걸라고요? 아, 아직 뭐 아직 안 따서 좀 이따 걸게요. 오케이. 한데? 항정살이랑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돼. 아까 준영님 시킨 거예요? 뭐? 저 끼우라고 한 거? 아, 저 아무튼 자기가 가서 끼워. 아, 저 끼워가지고 원래 기상 시간이랑 아닌데 끼워가지고. 아, 열개 감사드리고. 일났거든요. 아, 제가 꿈인 줄 알았던 게. 그때 이제 노래를 들고 잠방할 때 노래를 들잖아요. 노래가 씨발 노비 노예도 있잖아요. 아, 그거 네가 방금 튼 거 아니야? 내가 튼 게 아니라 아, 딱 그때 나온 거야? 랜덤 재생인데 랜덤 재생인데 딱 그때 나온 거야? 그거 나와서 제가 꿈인 줄 알았어. 와, 씨발 개소름이네. 야, 노린 거 아니래. 아, 그래서 존나 와, 씨 개소름인데? 난 네가 튼 줄 알았지, 당연히. 그래서 존나 소름돋았어. 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리고 전화 새벽에는 서로 전화하지 맙시다. 왜? 카톡을 합시다. 왜? 저도 이제, 예? 와! 와! 이거! 이승 50! 이승 58평이야! 100개 팽갈 감사드립니다. 아, 이승 58평이 100개 팽갈 감사드립니다. 아, M7 진짜 많아졌네. 그러니까, 우리 무라리들 엄청 많죠. 티뷰 한 장 차랄라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감사드리고요. 무라리들 엄청 많지. 아, 또 두 개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흥민이 왜? 아니, 근데 왜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이제 방송이 꺼지면 저도 이제 연락할 때 연락하고 네? 개인정비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랑 연락을 하는데? 네? 아, 우리 흥민이 없다고 없다 여기 오셨습니까? 야, 우리 없다 여기 오셨어요. 예, 아,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없다 여기 오셨어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어, 키고 있네. 이게 났네. 아, 우리 또 비자르니 또 50개 팩하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벌집이 근데 진짜 독특. 아니 그러면 네 누구랑 아 그 설마 썬녀입니다. 아 말했나 시청자분들. 네. 누군지 알아? 형님들? 이 새끼는 진짜 와 소름이다 소름이야 진짜. 아 뭘 소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썸 타는 애가 이제 흥민 천사이신데 와 또 태기 철빵 형님. 아 이거 태기는 철빵 형이 또 댓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방송 보고 왔어? 방송 꺼지고 왔어. 아 또 태기는 철빵 형이 또 예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우 또 아카이브 형님. 어우 아우 또 아카이브 형님 빵빵 터집니다. 빵빵 터집니다. 아 댓글 감사드리고요. 너도 시청자랑 사귀면서 시청자랑 연락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짜. 아 불이 넘쳐라 불이 넘쳐라. 우리 야. 우리 빵 우리 빵 쥬리 아우 또 아 삼이 삼 아 우리 또 브라이스 형님께서 또 야, 야 우리 또 브라이스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형님 운영자님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예. 아 우리 운영자 형님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예. 아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본방으로 오십시오. 왜 거기 계십니까 형님. 예. 흐름이 진짜 메타몽 있네 진짜. 하이 어서오시고요. 네. 야 이거 좀 딸게 형님들. 어 뭐야? 왜? 야, 형님들 이게 레드와인인가? 이거 할 필요 없는데? 그러네. 그냥 따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뭐야 이거? 와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무슨 와인이에요? 아 모르겠다. 아 이게 무슨 와인이에요 형님들? 좀 술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다. 일단 하나 더 먹어. 일단 19점 갈게요 여러분들. 19점 걸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또 와 우리 무라리 흐름이 아 우리 또 무라리 무라리 또 봉준 존슨이 또 100개가 왔다. 봉준 존슨이 어서 와라. 아 우리 또 봉준 존슨이가 또 100개가 왔고. 아니 근데 다 닉네임들이 왜 다 내 고추 관련에 대해서 막 다 이렇게 해놨냐 진짜. 팬닉부터가 그거니까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근데 웃긴 게 그 다신 분들 중에서 팬닉 다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고 다신 분들 계세요. 아 그래 몰라 모르는 사람 많아. 멋있어서 다신 분들 계신데 M7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 많아. 아 근데 그거 무랄 7cm란 뜻이에요. 그래 흥민천사 이야기 계속해보자면은 너 그러면 지금 뭐 사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일단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정도죠. 이뻐? 아 정말 좋네. 아 진짜? 방금도 이제 영상 통화했었다. 걔가 누구냐면 이제 원래 봉준천사였어요. 봉준천사였는데 이제 흥민이 방에 걔가 블랙을 당했었대. 내 방에서 블랙을 당해가지고 내 방에 블랙을 당해서 얘 방 가가지고 이제 블랙 풀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외쳤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또 낙하채가지고 자기 썸녀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미연씨 하다가 주인공 여주인공 이름을 걔가 보여서 이제 걔로 넣었다가 이제 그러다가 눈 맞은 거죠. 아 정확히 말하면 아 진짜로 미연씨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이입니다. 아 미연씨가 현실 미연씨로. 아 근데 그 컨텐츠 좀 있으면 커밍순. 아 아니 어디 사는데? 예, 밀집한 거예요. 아 그래? 아 또 그러면 만약에 사게 되면 장거리잖아. 예.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일단 내가 먹어야 돼. 황정살이라고 얼마나 꼬였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부터 먹어봐라. 어, 오케이. 쌈장도 있어. 먹어도 되나? 이건 나. 응. 어, 그럼 먹어야지. 야 개맛있다. 아. 와 야 진짜 일단, 새벽에 우리 집에 좀 많이 온나 좀. 방송 다 끝나면 형 매일같이 보는데? 아 흥부하고 오케이 오케이 요거 끝나면 이제 목살 두툼한 거 응 색상 보여줘 일단. 이걸 좀 이쪽으로 땡겨보면 안되나? 아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딱 됐다 이거 됐나? 아 근데 존나 맛있다 일단. 새벽에 형님들 이렇게 와 우리 또 하현이님께서 희현이 희현이님께서 어? 쟤 내 친구인가? 아닌가? 아 우리 희현이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근데 나 오늘 머리 진짜 걔 그 사람 같다. 누구? 그 말죽거리에 그 아하 악역 이종혁 뭐야 이거 뭐야 캡처가 됐어.
아, 또 희연이니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고기 탄다. 고기 아우, 탔다. 아팠다. 뭐야? 못 쳤다고? 와, 우리 또 M7 추락사. 와, 우리 무라리 또 추락사가 또 100개. 아, 와, 오늘 100개 오지네요. 100개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탄다, 탄다, 빨리. 이거 끌까? 어, 껐어요, 껐어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그쵸, 너무 고맙습니다. 햄버거. 아니, 그 뭐야. 축구 걸려있어요? 어. 어, 한잔 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와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인? 와인 또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는 거. 와인 또 이렇게 먹는 거. 어, 그렇지. 어, 역시 얘가, 어, 노예 근성이 있어, 진짜로. 좋아, 좋아, 좋아.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구만. 와우, 또 쿨진님께서. 아, 우리 또 쿨진님 또, 예. 아, 100개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아, 이제 키프터. 와우, 우리 와~ SM 쿨진님 또 100개 쿨진님께서. 게다가 팬다이까지. 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바닥에 놔두고 따르는 거래. 응, 맞아요. 됐어, 됐어. 와인은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많이 이렇게 한 거야. 제가 가면 이렇게. 아, 근데 이 새끼는 좋다. 네? 이런 거 좋다. 이런 건 잔지식은 존나 잘하네. 어. 오, 글라스, 글라스, 글라스. 와! 와! 이거 완전 자스야지. 아, 자스! 우리 자스야, 일단 2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을 때 원래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닌데. 그치, 그치, 그치. 내 눈에 건배. 어, 존나 진한 쓰다 맞죠? 존나 쓰다. 아, 우리 김유정님 10개 감사합니다. 아우, 전 솔직히 와인 맛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나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와인,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쎄. 아니 근데 진짜 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뭐 어떤 맛으로 먹는 거지? 형님들? 와인 맛을 아, 나 아직 모르겠다. 와인은 술 자체를 잘 안 먹다 보니까. 맞지? 아니 써요. 써요. 아, 그래 이런 거는 진짜 분위기. 아, 근데 분위기 있네. 좀 약간 아하. 돌려서 손을 여기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 맛이 변합니다. 와. 이 밑에 그러려고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 야, 이 새끼 이런 잔지식들 이런 거 좀 잘 알아. 보고 있나? 오, 이거 아이가?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향 맞는 거 싸. 아, 향 맞더라고 돌리는 거가. 입안에 딱 먹은 거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입안에 살짝 이제 입안에 싹 풍미를 느끼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또 느그모님께서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무라리들이 미쳤다 진짜로. 웹세븐 아, 진짜. 웹세븐 이거 다 달고 이렇게 소리 그래. 질린다. 어? 아, 진짜 철구 형님 말이 맞았어. 왜왜 뭐라고? 철구 형이 팬닉 달면 별풍선이 존나 잘 터진다 했거든. 와, 역시 성경지명이었어. 맛있다. 잘 배웠네, 잘 배웠네. 아니 갑자기 삼겹살 왜 땡겨? 엊그제도 먹었는데 와, 우리 또 쿨진님께서 또 백국에 아, 우리 또 쿨진님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예. 야, 니도 한번 팬닉 달자. 아, 아직 무슨 팬닉입니까 제가. 어? 형이 거 이제 그제 좀 싹 긁어 쓰는 거지. M7 이제 들어오면 어. 이제 우리 무라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아니 근데 그거 봤나? 뭐요? 어제 우리 나는 BJ다 한 거. 아니 봤나? 진짜 재밌던데? 시청자분이 링크 보내줘가지고. 아 진짜 개 재밌던데? 형님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님 얼굴이 너무 재밌. 아니 네가 이렇게 좀 약간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주고 내가 또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거 혹시 그 오면 해요? 그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찍을 거 없는 이제 걸릴 것 같다. 아, 근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진짜 그런 뭐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맞지? 맞아.
아, 하나사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아프리카 더하면 또 했지. 맞아. 아니 진짜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나한테 쟤 왔었어. 쟤 왔었는데 내가 찍을 게 없어가지고 거절했었어. 너무 그쵸, 맛있어. 딱 걱정한 그것처럼 맞죠. 아니 좀 더 살 거 그랬나? 아 봐야 밥을 아예 안 드렸어요? 어. 아, 나 근데 진짜 내가 싫다. 왜? 오기 전에 밥 존나 먹고 왔거든요. 또 먹으니까 들어간다 또. 아, 내가 진짜 싫어진다 진짜. 나 근데 여기가 진짜로 누가 와, 네 캠을 좀 바꿔라. 캠 바꿨어. 주문했어. 930. 아, 뭐 920이겠지. 아니 더 상위 버전. 아 진짜로? 응, 바꿨어. 아, 얘 먹방을 존나 잘하더만 내가 봤는데. 진짜 막 빙의된 것처럼 존나 처먹더만. 아 근데 저 빙의됐어요. 아 진짜 왜? 그게 아니라 이제 BJ분 중에 이렇게 점사 봐주시고 하시는 이제 BJ가 계신데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무슨 그런 신점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 공포 컨텐츠 하면서 거기 방 가서 이제 풍 쏘고 이제 점사를 봤거든요. 자꾸 이제 신기 있는 시청자들 중에 제 방에 귀신이 보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봐주시는데 종현씨? 종현씨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빙의가 됐네. 들어가 있대? 빙의가 됐대요.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지하게. 그래? 응. 내 몸에 있대 지금. 있다고? 응. 그래서 네가 존나게 처먹는 건가? 헐 몰라.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일단 뭐 지금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안 좋은 일이. 절에 가봐야 된대. 네? 괜히 죽겠어. 아, 와인은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는 거. 아, 쓰다. 아니 형님 천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누구? 아니 형님 아우, 늙은이니 와 우리 늙은이 형이 또 천개 감사드리고 형님 난 연기하는 줄 알았네 곱성 비유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유 진짜 아유 늙은이니 아우 와 진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게 약간 그 카멘 냄새가 살 아니 다른 형님이야 아, 진짜 어, 다른 형님이야 어 연설 형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뭐 말씀만 해주시오 형님 천개 형님 말씀만 해주세요. 아, 오늘은 안 시키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군요. 그러면 아주 그때 먹어요. 축구 보면서. 일단 시키자. 지금? 지금? 왜냐면 3시 전에 문 닫는 거. 아 형님 바로 시키겠습니다 형님. 예. 이거 덜어놓고 새로 꽂자. 아, 폰 꺼졌다. 아니 혹시 폰 있나? 아 이거 충전 시켜놓자. 아 있어. 고기 좀 새로 구웁시다 형님. 아, 고기 좀 더 살걸. 나는 뭐 조금만 먹는 줄 알았네. 아 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늙은이 형님. 아 형님 천 개 감사드립니다. 아 방금 방송 끝나고 좀 누워있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딱 되겠지. 와 이거 또 뭔데? 목살. 와 살아있네. 두툼한 걸로 내가 샀습니다. 지기네. 와. 야. 네.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저녁 네. 4인분 먹었나? 어떡하냐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다 진짜. 내가 너무 싫어. 아니 얘 내가 아까 때 방송 안 껐을 때 삼겹살 먹자고 했을 때 아 형님 근데 저는 아 우리 또 누구분이 또 백국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누구분이 백국이 감사드려. 내가 얘한테 뭐라 했냐면 야 삼겹살 먹자고 했을 때 방송 안 켜졌을 때 하는 말이 아 형님 근데 저 배불러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형님 일단 먼저 출발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존나 잘 처먹는데 소름이네 진짜. 고기가 들어간다 씨마 아 고기가 들어간다 아 나 너무 싫네 진짜 아 와야 먹을게
니 뭐 타고 왔는데? 저 택시 타지. 비 옷도 흐려가지고. 아, 아 너무 춥다. 아, 내가 잘 먹었다. 먹다 보니까 좀 포도맛 이렇게 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먹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게 와인이 막 이런 거랑 먹으면 되게 상큼하고 괜찮아요. 그래? 과일이랑. 아니 근데 그 뭐야 아프리카랑 현실이랑 구분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야? 구분 가냐니? 그게 무슨 말이지? 아, 현실에서도 아프리카에서 하는 행동을 하냐고. 어, 나 하지 나는. 죄송한데 똑같은데요? 봉준형 죄송한데 봉준형 똑같습니다. 형님들 보시는 그 모습들을 더 하면 더 했지. 난 똑같아. 난 실제에서도 야 잘할라다. 아니 더해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잖아요. 더해 실제에서도. 아 이거 충전시키고 시킬게 바로. 아 근데 그 뭐야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구나. 김치 어울려. 김치. 아 근데 맛있다. 오늘 여러분들 독일 대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 독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오. 네. 이탈리아 대 독일. 지금 얼마 전기 몇 개 나왔어요? 응? 그거까지? 결승까지? 오늘 이탈리아 대 독일 하고 이제 내일 아이슬란드랑 프랑스 하면 4강 다 완성. 완성됐어요? 4강 포르투갈이랑 웨일즈 개꿀잼. 와 씨. 와 그러면 호날두랑 데이비랑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4천분 넘게 되시는데 채팅창 활용으로 봤을 때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금. 그래서 왜냐면 내 방은 이제 좀 약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라디오 모드가 생겼잖아. 그리고. 어 그래 다 라디오 듣고 모바일에 라디오 모드가 생겼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목소리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 새벽에 막 리액션 하면 시끄럽다고 욕하잖아요. 아 그런 거 좀 하라고. 아, 라디오 모드. 봉준아 리액션 4시에 합니다. 4시에 개꿀이지. 아, 아이폰 아직 안 생겼어요? 곧 생길 거야. 니꼬칠님 3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이거. 아, 3개 2개 감사드리고요. 일단 폰을 좀 켜놔야겠다. 와, 우리 또 철구 윤노리님께서. 야, 우리 또 철구 윤노리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0개 팬가요 지리네요. 예. 아, 근데 키표 다 써가지고 키표가 없어. 초콜릿도 없어요? 있는데 그건 주기 귀찮아.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벨기에를 우승을 점쳤어요 유로 시작하기 전에. 예. 근데 벨기에가 떨어져서 어저께. 와 그래도 타이거 형님이 주시네. 와 아우, 우리 어흥 형님. 벨기에 우승을 점쳤는데 어제 떨어져서 나는 아마 독일이 우승하지 않을까. 독일? 어. 아, 저 독일. 독일 너무 솔직히. 와! 니꼬세! 니꼬세! 257이 니꼬칠이에요? 257이 니꼬칠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그런 것도 있어? 니꼬칠개네, 저게. 아, 우리 니꼬칠 형님이 니꼬칠개! 니꼬칠! 감사합니다. 아, 니꼬칠 감사합니다. 아니 야 얘들아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로. 아, 이거 만들지 마. 왜냐면 뭐 다른 방 뭐 영어라 해가지고 205개 205개 막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 가면 뭐 철구형은 철구기 막 이런 거 있는데 니꼬칠개 하지마. 아 그래 나는 내 저 내 그 상징적인 풍이 저 7이라 가지고 존나 짜증나 저거. 아니 진짜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내 상징적인 저 7이라 가지고 존나 짜증난다니까. 아 목살 부들부들하네 생각보다. 찌개 줄 알았는데 부들부들하네. 아 자 치킨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예. 야 차라리 그냥 그렇게 능욕 당할 바에 250 니코 7개가 낫지. 저 7개는 니코 7개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괜찮아.
소리 좀 쳐야 되는데 진짜. 와 근데 BBQ가 항상 열어져 있다 진짜. 와 와. 아 예 여기 그 감전점 맞나요? 네? 감전점 맞아요? 아니요. 아 거기 가거든요. 감전점 망했어요. 어? 아 그래요? 아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네. 어 뭐지? 왜? 그거 감전점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무슨 점이다? 다른 점이잖아. 감전점이 아니라 덕포인가? 뭐 다른 거잖아 그게. 아니 아까 전에 여러분들 사장님 목소리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사장님 목소리 아니었어요. 모독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네, 그 감전점이 아니야 거기. 아닌데 이거 부산구 사장도 이렇게 하면 바로 뜨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뭐? 아니 여기 어디 점이라고 했지? 감전점 아니고 다른 점인데 어. 감전동까지 온다고 배달된다고 모독이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 맞지? 형님들 아 우리 양심 창렬님께서 아 또 77개 감사드립니다. 어 저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사장님. 예 예. 야 안녕하십니까. 예 그 아니 그 사장님이 안 받아가지고 헷갈렸거든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예. 예. 누구세요? 뭐야 봤어? 뭐 와 시키지 않았는데. 아 그래 밖에 아무도 없는데 왜 누구세요? 뭐 왔잖아. 그러네. 누구세요? 예? 뭐 뭐라고 느껴요?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셔도 돼요? 네. 조정재. 뭐, 뭐? 조정재. 아, 정체가 된 건데. 아, 조정재 태경대 1166개 후임인데 팬이라고 후식으로 드시라고 보냈대. 아, 진짜. 아. 예, 사장님. 아, 예, 예. 예, 사장님, 그, 양념이랑, 예, 예. 그 다음에, 그, 치즐링 반반으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아, 예, 예, 카드 대상입니다, 사장님. 예. 예. 자, 이거 뭐냐? 아, 이거 봐. 이런, 다 했지 말고, 이렇게 문구만. 그리고, 감사합니다. 펩시네요. 아싸 집에 들고 가야지. 뭘 시킨 거야? 롯데리아 뭐 안에 봐봐요. 뭐 있는 거 같은데? 와! 어, 와 아이보리네! 내리셔도 될까요? 어. 와 씨. 아니. 놀랬잖아. 씨 근데 놀랬어. 또 새벽에 그건 줄 알고. 아 우리 해병대 1166기님 감사합니다. 와 야 고맙다. 아니 근데 얘야. 어 일단 필승 받고. 어. 일단 필승 받고. 아씨. 바로 필승 박아야지. 어. 일단 필승 박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야. 66기면 뭐, 저녁은 한 거야? 어? 저녁, 아니, 근데 좀 약간 메이저를 줬는데, 뭐 바로 필승 안 받고 뭐 하냐, 쟤, 근데? 어? 아, 원래 후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 아니, 왜? 아니, 좀, 아, 너무 늦다. 와, 이거 무랄라하다,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아. 명패스. 아 어? 기압이 너무 빠졌다. 돌아가셨는데? 아니. 아니야? 아 기압이 너무 빠졌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진짜로. 와 요즘 진짜 많이 편해졌나 보다. 와 엄마. 기신을 잡아야 되는데. 미쳤다. 아, 진짜. 대현대 많이 편해졌다 진짜. 아빠는 안 산다. 그래 요즘 해병대가 해병대겠냐? 아유 씨. 야, 손님한테 무슨 배달 음식을 보내게 돼 있나? 아유, 참. 요즘 해변대가 아닙니다. 예, 네,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제 후임들 보면은 바로 2만원씩, 3만원씩 지어줘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냥 저번에. 어? 형님, 저 해병대인데 한번 걸어보세요. 형님, 손님 아니에요. 이랬더니.